지금 잠시 편의점에 뭐 입고 사러 왔는데. 아, 뭐 사야지. 한번 볼까? 사지. 부셔 부셔. 얘가 누가? 빨리 가고. 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 바로 혼자서 심야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영화관은 그냥 일반 실내 영화관이 아니고 자동차 극장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자동차 안에서 보는 그런 영화관을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허팝과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허팝 인형입니다. 자, 안전벨트 매자 너도. 난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랑 같이 가는 거야. 혼자서. 자, 그러면 가기 전에 허팝이 또 편의점 가서 먹을 걸 엄청 많이 사왔어요. 따다다다뚜. 까라멜 크림 치즈. 팝콘이랑 부셔부셔도 있고. 딱 허팝 젤리 찾았습니다. 하나 남은 거 허팝이 냉큼 사왔어요. 이것도 만들어 먹으면서 갈게요. 잠시만. 물이 없잖아, 이거. 안 되겠다. 저 부엌 가서 샤인 머스켓 포도도 가지고 가야겠어요. 빨리, 다시. 깜빡하고 물을 안 챙겼네. 자, 빨리 가자, 빨리. 샤인 머스켓. 안전운전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관까지 5분 거리입니다.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보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밖에 음식을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영화관 가면 팝콘 엄청 비싸잖아요. 팝콘도 비싸고 콜라도 비싸고.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편의점 가서 팝콘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 또 엄청 차에서 떠들면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차가 있어야지 자동차 극장 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겠지. 가는 길에 이렇게 상수도 공사 중, 밤에 또 자동차 없을 때 이렇게 도로 밑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제 진짜 겨울에 입술이 터요. 립밤을 끝없이 발라줘야 돼. 사실 허팝은 립밤보다는 바세린 있잖아요. 그걸 입술에 바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바세린 딱 바르고 자면 입술 다음 날 아침에 뽀송뽀송해집니다. 밤 11시 40분 영화가 마지막 영화예요.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1인당 가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 8명이 타고 가면은 그대로 차 한 대값 2만원 받아요. 대박이죠? 네, 그거 참 대박이네요. 탄천 주차장 보이죠? 여기에요, 여기. 그냥 주차장 같아 보이죠? 근데 여기 영화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와, 버스 엄청 많죠? 관광버스예요,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로 가면 이제 있습니다. 저기 네모 컨테이너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몇 표소예요? 그 완벽한 타임이요. 네. 자, 이쪽으로 해서 자, 가봅시다. 팝팝은 저기 있는 저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거고요. 차를 잠시 여기 대놓고, 저희 차 지금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팝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은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 힘들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아, 여름엔 에어컨도 나오나 보다. 맞죠?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휴지도 있어. 오, 이제 녹화할 거야지. 자, 그럼 이제 빨리 영화 보러 갑시다. 이제 영화 시작하기 3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여기는 매점. 맛보는 거 하고, 조심한 거 하고. 따뜻한 거죠? 네. 아, 떡볶이도 있어요? 네. 얼마예요? 9,200원이요. 네, 영화관은 쉬는 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낚시 많이 와서 물 차면 그때는 이렇게. 아, 그럼 비 조금 오면은 그냥 네, 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님들 큰일 났어. 영화 시작했어. 늦었어. 영화 시작했어. 뛰어. 와, 여러분들 겨우 탔습니다. 징계, 비를 먹을게요. 이 비닐봉지는 이제 쓰레기통이 될 거고, 이게 시끄럽게 하면서 차 안에서 영화 볼 수 있고 해서 좋아요. 다만 이제 불 같은 거 키면 안 되지. 이거는 다른 차 사람들한테 불빛 주면 안 되니까. 아, 이제 끝났어. 앞에 차들이 이제 나간다고 불 켜가지고 제 얼굴이 빨갛게 보였어요. 끝났어. 다 차들이 이제 나가죠? 네, 나가 이제. 차들이 나갑니다. 끝났고 허팝이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다 쓰레기야. 예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다 쓰레기. 그리고 이 영화가 저기 앞에 스크린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 주파수를 맞춰요. 주파수. 여기 이제 라디오 주파수, 자동차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자동차에서 나와요. 그래서 소리는 여기서 듣고 보는 것만 저 스크린으로 보는 거랍니다. 정말 좀 신기하죠?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매표소에서 결제했잖아요. 차량 한 대당 가격은 22,000원이고 FM 100점 요거 딱 맞추면 이제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주차는 출차 때 티켓을 제출해야 무료입니다. 원래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 내면은 무료로 그냥 나갈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는 습관이어야 돼요. 알았죠? 차에 타면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 나 이거 영화 보면서 안전벨트 계속 하고 있었네. 자, 어쨌든 재밌었어요. 우리 허팝이 인형 잘 봤지? 재밌었지? 허팝은 이제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 혼자 시리즈 좀 해보려고 해요. 아빠도 혼자서 이렇게 자동차 극장도 가보고, 아빠도 혼자서 고깃집 가서 이 삼겹살도 좀 구워 먹어보고, 맛집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허파비 혼자서 캠코더 한 대 들고 무작정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뭔가 이 야외에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 보고 나면 원래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좀 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